우리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실제로 진드기 걱정되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뭐 기피제 효과가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드기 예방법, 그리고 예방약, 이런 진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봄철이 되면 동물병원이 바빠져요. 그동안 겨울철에 별로 산책도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강아지를 만나고 보호자들은 다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만나게 하면서 교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만나고 끝날 강아지들은 특히 줄이 달려있을 때 만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가 정말 사회성이 좋고 프렌들리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심하거나 공격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박비료입니다. 진짜 매년 때가 되면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봄 때마다 이렇게 유박비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박비료는 정말 사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무색무취에 약간의 그런 고소한 맛까지 날 수도 있다. 평소에 바깥에 나갔을 때 뭐 주워 먹는 친구들 있죠. 우리 보호자분들이 더 유심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유박비료는 정말 극소량을 먹어도 강아지들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이 유박비료가 강아지들한테만 나쁘냐? 아니래요. 사람한테도 상당히 안 좋대요. 유박에 이 가루가 날려가지고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뭐 알러지를 유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강아지들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먹지 않아도 피부에 닿거나 했을 때 특히 놀이터나 이런 데서 뛰어놀고 뭐 화단에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로 얘기할 바로 진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진드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진드기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 이게 많은 분들은 그냥 진드기가 징그러워서 싫어해요. 하지만 더 위험한 게 있거든요. 사실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들은 우리 반려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사들은 진드기 자체보다는 얘가 옮길 수 있는 질병에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잘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피한다. 진드기가 어디에 많죠? 아파트 단지나 도심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넓은 공원이나 산에, 특히 이제 가장 고생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제주도로 갔다. 근데 여기가 산책하기가 더 어렵다. 환경은 좋은데 한번 갔다 오면 막 온몸에 진드기를 묻히고 와서 나랑 같이 뛰어놀고 막 숲속을 헤매고 이런 것들을 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진드기를 피하는 방법을 보면, 진드기는 어떤 계절에 가장 많을까요? 진드기는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따뜻해지면 활동성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에 진드기가 가장 많게 되고 위험성이 가장 높아져요. 산이나 이런 뭐 풀숲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딜 제일 좋아하죠? 잔디, 풀숲 같은 곳을 가는 걸 훨씬 더 재밌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피하기라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산책 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드기는 30cm까지도 이동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숲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드기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산책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산책 후에 확인해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려드리려고 우리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착한 세상이. 기본적으로 진드기가 어디에 붙기 쉬울까요? 살을 찝어야 되기 때문에 털이 없는 부위에 진드기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첫 번째로 이 귀 안쪽, 여기 잘 붙습니다. 여기. 이게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귀가 서 있으니까 그냥 보이겠죠? 근데 귀가 이렇게 접힌 애들이 있어요. 코카나 리트리버나 이런 아이들은 이 안쪽에 붙어버리면 내가 이걸 들어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눈꺼풀도 그렇게 털이 많지 않아서 잘 붙는 편이고요. 세 번째, 목줄을 하게 되면 안쪽에 진드기가 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뒷목과 목줄 안쪽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겨드랑이. 이 양쪽 다. 이쪽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런 발가락 사이사이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또 하나 또 털이 없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기 사타구니. 그죠? 배나 사타구니는 털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같은 경우는 워낙 털이 짧아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좀 털이 긴 친구들이나 뽁실뽁실한 털을 가진 아이들은 여기에 더 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똥꼬뚜껑 이 꼬리 안쪽도 잘 붙는 부위니까 잘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여기가 진드기가 잘 붙는 부위인 거지 털이 있는 부위 안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져보면서 혹시라도 붙은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가 저희 눈에 보여요? 이거 보입니다. 제가 갔던 진드기 중에 제일 큰 애가 거짓말 안 하고요 이만해요. 처음엔 진짜 조그만데 이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진짜 이만해져. 뭔가 좀 오돌토돌한 게 있으면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런 식으로 찾아봐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빗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탄빗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털이 꼽실꼽실한 애들 그걸로 못해요. 그러다가 보호자랑 사이 나빠져요. 그래서 우선은 좀 만져보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게 좋고요. 산책 후에 집에 와서 발을 닦이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진드기가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드기 예방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드기가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옮기는 병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오래 물고 있을수록 질병이 옮길 가능성은 높아져요. 우리 눈에 보일 때 떼야 됩니다. 딱 떼면 이 살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다가 잘못 떼면 앞에 부분만 톡 떨어져 나면서 남아있는 진드기의 입부분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떼고 남아있는 이빨들도 정말 특별한 경우들을 빼고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 뗄 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뾰족한 핀셋 쓰지 마시고요. 넓은 핀셋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피부를 딱 펴고 가장 깊숙이 이빨까지 잡은 다음에 서서히 텐션을 주면서 떼내시면 됩니다. 좀 남아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요. 걱정되시면 병원 가서 뭐 소독하고 이렇게 염증이 일어날 것 같은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뗐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뗀 찐득이는 많은 분들이 세면대나 아니면 싱크대에서 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가끔 이 하수구에 붙어있다가 기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죽인 다음에 변기에 내려보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청테이프 같은 거에다가 진드기 넣고 계속 이렇게 싸는 거죠. 절대로 못 나오게. 네, 이렇게 진드기를 떼내고 집에 있는 소독약으로 좀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소독약을 받아서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벌레 퇴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고 저도 알아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00%는 아니에요. 진드기 매개 질병의 예방약을 안 하고 이것만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하면 다섯 마리 붙을 거를 한 마리 붙게 하는 거지 모든 진드기들이 어 나 이거 싫어하고 안 붙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서 제품들을 찾아보면 계피 스프레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진드기가 계피 향을 싫어한다. 보통 이런 계피 스프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 몸 같은 데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드기들이 어 이 냄새 싫어하고 이제 안 붙게 되는 건데 이 농도 조절을 잘못했을 땐 강아지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피 말고 좀 안전하게 벌레 해충들 퇴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시더우드 그리고 페퍼민트. 시더우드나 페퍼민트가 강아지들에게 진드기 기피제로 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 뭐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 쪽에는 조심해서 쓰라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을만한 제조사인지 그리고 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향이 너무 세진 않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드기 방지옷.
봄과 여름에 너무 덥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직사광선의 털이 짧은 경우에는 저는 얇은 옷 입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좀 털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 직사광선을 막아줄 수 있는 장벽 자체가 너무 덥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하나의 이 직사광선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기 방지 옷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외부 기생충 약이에요. 이 외부 기생충 약은 진드기가 붙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붙은 진드기가 우리 강아지들 몸에 돌고 있는 남아있는 약을 빨아먹었을 때 진드기가 그 약을 먹고 죽어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진드기 매개성 질병을 옮기기 전에 물었던 진드기가 죽어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 외부 기생충 약이에요. 외부 기생충 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토피컬 제제, 그러니까 바르는 제제가 있고요, 먹는 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컬 제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털을 이렇게 골라내고 여기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그리고 목걸이형으로는 세레스토라는 제품이 있어요. 사실 세레스토라는 제품은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뭐 부작용으로 1698마리인가 1700마리가 잘못됐다 라는 이 기사가 뜨면서 세레스토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사실 그 퍼센트를 확인해 보니까 0.000006%인가? 되게 낮은 확률이고요. 다른 모든 약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세레스토를 썼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아이들은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세레스토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리고 세레스토뿐만 아니라 다른 진드기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시거든요. 저 예전에 진짜 어이없는 덕분에 들은 거 있는데, 심장사상충이랑 외부 진드기 막 발랐더니 애가 죽은 다음에 땅에 묻었더니 썩지 않고 있었다.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외부 기생충약들의 부작용들이 사실 실제로 이 외부 기생충약 때문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과 진드기에 물려서 바베시아와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리스크가 클지를 보면 저는 무조건 외부 기생충약을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의사들은 더 잘 알거든요.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강아지들 수혈이 사람만큼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부기생충약은 저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노는데 우리 강아지의 친구 강아지, 같이 잘 노는 애가 목덜미를 깨문다거나 내 칼날을 물고 막 같이 뛰어놀고 이런 친구라면 세레스토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외부 기생충 약 중에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토피컬, 그리고 경구로 먹는 거, 목걸이형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 이건 진드기의 범위가, 예방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있을 때, 물론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수분해된 고기에 싸서 준다거나 하기는 하는데, 좀 심한 음식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바르는 걸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먹는 거는 어떨 때 더 추천하냐? 우리 집에 아기가 있을 때. 이거 바르고 나서 그래도 보통 한두 시간은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흡수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만지지 마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만지다가 애한테 흡수될 게 나한테 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기가 있거나 내가 자꾸 까먹고 쓰다듬는다 그러면 먹는 걸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드기의 예방법, 진드기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드기 치료제, 진드기 예방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잊지 마시고 행복한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